푸른 기운이 가득한 이곳 강서구 우장산 공원에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특별한 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름까지 푸르른 우장산 실록축제. 우장산 실록축제는 2009년부터 우장산과 금단산, 금덕산을 자연병으로 해서 실록이 굉장히 우거지고 경치가 좋은데요. 이 자연경관을 우리 주민들의 화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초 실시됐으며 오늘까지 6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찬 출발 신호와 함께 건강 걷기 대회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검덕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약 2.5km 내내 사방이 초록으로 우거져 있어 남녀노소 참가자들 모두 지쳤던 몸도 마음도 내려놓고 천천히 자연을 누려봅니다. 푸른 실록을 보면서 걸으니까 좋았네요. 보면서 경치도 좋고 시원했어요. 숲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놀이터. 나눠준 풍선을 양손 가득 든 아이들은 걷는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완주를 하고 돌아오면 구민들이 직접 준비한 숲속 먹거리 장터에서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아이들을 보니 소풍이 따로 없습니다. 소풍에 장기자랑이 빠질 수 없겠죠. 이어지는 순서는 어울림 문화 한마당.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이들은 모두 강서 구민으로 구성된 지역 예능인입니다. 이미 여러 일반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재능을 인정받은 실력파인데요. 시즌 2 이제 박진영 편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왕중왕전까지 나갔던 27살 이상택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이제 강서 구민들과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의 모창으로 유명한 이들의 무대는 사람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최환입니다. 매번 우장산에 운동만 하러 오다가 이렇게 축제에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 실록축제에 와서 너무나 기분 좋고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내 고장, 내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장산 한번 와보시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공기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공연에 이어 경품 추첨까지 축제는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제일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근처에 사는데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구민의 공간에서 걷고 즐기고 함께한 축제 덕분에 지역민 서로가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